힙합이나 R&B는 천재들의 영역이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제목이 있다면 천재들의 비밀 레시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천재들의 비밀 레시피. 음악은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요즘 음악 딱 하는 거는 저는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이후 R&B 사운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젠가를 설명해 드릴 건데, K-POP의 R&B의 사운드의 혁명은 프라이머리가 보여줬다고 하는 거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고 완전 충격적인 사운드였어요. 자, 왜 그런 시대 차트 이렇게 들어가서 비가 오는 날에 R&B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바로 잔이를 들어볼게요. 일 얘기 사는 얘기 물음표도 들어볼까? 물음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명곡이지만 사운드의 관점만 보면 뭔가 갑자기 시대가 바뀐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잔소리 2010년도 이거 듣다가 프라이머리 완전 달라요. 뭐가 달라졌나요 여러분들? 드럼이 바뀐 거예요. 드럼의 질감이, 드럼의 사운드를 어떻게 해야지 내는지를 이제 한국 작곡가들이 찾은 거죠. 이제 감성 사운드에서 특강을 한 젠가는 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드럼 사운드를 한번 볼 건데요. 과 스네어 분리하고 하이햇은 또 분리하는 재료를 써야 된다. 이거 알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 드럼 찍을 때 이것도 좋잖아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옛날 거. 그러니까 유리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정확히 이렇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는 어디다 써도 좋다니까요. 이걸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놀라웠어요. 보통은 다 첫박에 정박을 치려고 이렇게 찍는데 여기다가 킥을 안 써서 여기는 킥이 없고 두 번째는 또 킥이 있고 세 번째는 또 킥이 없다가 이렇게 하는 구조. 왜 킥이 안 들어갔을까? 킥을 넣어봤거든요. 킥을 넣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에? 네, 킥을 넣으면 페이즈랑도 부딪히는 느낌이 들고 뭔가 약간 유치해지는 느낌? 왜 킥이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죠 여러분들? 킥이 안 들어가면서 얘를 누가 해결을 해줘요. 베이스가 잘 보면 이런 사이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박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약간 제가 그 3의 법칙 설명할 때 무슨 정박과 엇박을 주고받아야 그루브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찍었고 약간 정박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벌스 드럼 약간 엇박 느낌으로 찍어서 베이스는 정박 느낌으로 균형을 맞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베이스로 맞춘 거고, 그리고 킥이 안 들어가야 이 기타도 살고 이 기타의 앞에 이 어택 느낌 이런 게 좋거든요. 네, 살잖아요 기타가 더. 근데 킥이 들어가면 죽죠. 킥이 쿵 하고 치니까. 베이스도 지금 여러분들 외우라고 미디로 저희가 찍어놓은 거고, 처음에 원래 다비님이 베이스 라인을 어느 정도 다 설계를 한 다음에 콘트라베이스로 마이크로 녹음을 직접 받은 거래요. 여기 보시면 얘랑 두 번 받았대요. 얘는 687인 것 같고 얘는 뭐 414라는 마이크 같은데, 마이크를 두 개를 놔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하려고 얘 하나랑 그리고 뭐 지금도 많이 쓰지만 CLA 베이스 한번 보세요. CLA 베이스를 걸면 디스토션이 제가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심심한 애를 디스토션을 발생시켜야 라인이 확실하게 들리죠. 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진짜 고마운 자료인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베이스에 그대로 걸기만 해도 사실 바로 소리가 좋아져요. 한번 그대로 재현을 해보세요. 그대로 걸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소리가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형을 하시는 거예요.
C구조 아니에요? 피아노가 3의 법칙을 써서 피아노도 3의 법칙 쓰고 드럼도 3의 법칙 쓰면 그건 또 유치해지거든요. 누군가 하나가 3의 법칙을 만들면 돼요. 근데 보통 그게 주제가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주제. 모든 음악의 히트곡은 누가 더 3의 법칙을 예쁘고 잘 만드느냐 싸움. 이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피아노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면 피아노도 역시 이렇게 두 개를 거셨는데 원래 톤을 체크를 해보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피아노를 무겁게 쓰면 안 된다. 드럼 베이스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는 이렇게 무거우면 안 되고 이렇게 약간 좀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CLA가 역할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빈님도 이거를 그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카피해서 나오는 거고 코드는 진짜 자연스럽게 카피를 하면서 나오는 거지 그걸 벗어나고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없어요. 저도 지금 이거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직 뒷부분은 못 외웠는데 저 이거 보고 와 땡큐다 이 음이었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보이싱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나중에 저런 느낌을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는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솔로 프레이즈 이런 거 여기 이거는 우리 못해요. 이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치는 사람한테는 이게 완전 땡큐 정보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할 수 있는데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은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얘기하는데 아 이것도 좋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안 보면 그 재즈에서 이렇게 텐션을 저도 이거를 한 제가 5년 전에 알았거든요. 5년 전에 다 외우세요. 예, 이 친절한 미디 파일 이게 제일 소중한 자료들이에요. 드럼도 드럼이지만 이런 보이싱을 다비님이 이렇게 오픈해 주셨다는 거 이런 게 소중한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저희가 여러분들 제발 베이스 외우시라고 이렇게 베이스까지 친절하게 손수 이렇게 이거 다 카피하면서 미디 이거 딴 거거든요. 이거 없었어요. 이거 다 이렇게 한땀한땀 미디 파일로 땄으니까 베이스 외우세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 베이스를 외워야 이 드럼과의 관계를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이 베이스 라인 안 외우면 아 그래 뭐 드럼이 엇박하고 3의 법칙이네 여기서 끝나면 이건 여러분들 거 아니라 그랬어요. 드럼과 피아노 보이싱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서 하나하나 라인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잘 오늘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들 이 영상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 번 보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 연습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빈님 설명 영상에 있어요. 어떤 아티스트를 엄청 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아티스트랑 똑같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이 피아노를 프레이즈 하나 다 똑같이 카피하려고 그 모양 다 따라하려고 계속 연습을 하셨대요. 그 다빈님의 인스타만 가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앨범 곡 내셨어요. 그것만 보셔도 아예 그 아티스트를 표방을 했어요. 자기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런 컨셉으로 내셨거든요. 무조건 카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황세준이라는 발라드 히트 곡 엄청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이 형이 피아노를 엄청 잘 치셨거든요. 세준이 형은 데이비 포스터라는 그 피아노를 엄청 팠대요. 맨날 따라했대요. 데이비 포스터 피아노를. 연주법이 꼬적인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그 세준이 형의 완벽한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피아노를 저렇게 특이하게 치고 꾸밈음을 저렇게 잘 쓰지? 했는데 세준이 형이 감사하게도 자기가 피아노 친 미디 파일을 저한테 주셨었어요. 몇 개. 그럼 제가 뭐 했을까요? 그때 미디 파일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피아노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봤다시피 이거 제가 뭐 했을까요? 외웠죠. 계속 될 때까지 계속 쳤죠. 계속 쳤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피아노가 아니었는데 세준이 형이 미디 파일 주신 거를 계속 쳤어요. 그러다가 저도 피아노가 확 늘게 됐어요. 카피로는 절대 못해. 왜냐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따요.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진짜 막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은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디 파일은 주기 싫다. 오히려 이펙터도 아니고 미디 파일까지 공유해야 되나요?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왜냐면 특히나 이런 R&B는 이 보이싱이 이걸 치기 위해서 다비님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